살아있는 좀. 우와, 살아있는 킹크랩이 손님 앞에 통으로 등장. 시작부터 비주얼이 대단한데요. 무서워요. 킹크랩의 위풍당당 위세에 잠시 당황한 손님들. 어? 사장님 어디 가세요? 많이 당황하셨죠?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기는 샤브샤브입니다. 들어는 봤나 먹어는 봤나 이름부터 생소한 킹크랩 샤브샤브. 살아있는 킹크랩을 전골 냄비에 즉석으로 끓여 먹는 킹크랩 샤브샤브. 이곳은 찜과는 다른 매력으로 킹크랩의 신세계를 열어준다는데요. 나도 킹크랩은 찜으로만 먹었지 이렇게 탕으로 끓이는 건 처음 보네. 킹크랩을 끓여 먹는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팔팔 끓는 물에서 약 10분 데치듯이 익혀 먹는다는 킹크랩 샤브샤브. 촉촉한 식감은 물론 짭조름한 바다의 맛이 우러나 감칠맛이 줄줄 흐른다는 킹크랩 샤브샤브. 살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한 입에 쏙! 게다리 하나씩 장착하고 본격 먹방 돌입하는 손님들.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아버리니 씹을 필요가 없을 정도. 아, 이분은 아예 발골을 하고 계십니다. 찜은 좀 푸석푸석하잖아요. 네. 얘는 탱글탱글해요. 그래. 식으면 약간 비린내가 나요. 근데 이거는 계속 끓이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비린내도 안 나고 좋은 것 같아요. 수증기가 닿는 찜 방식이랑은 다르게 조금 더 물기가 가득하고 촉촉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게살이 찢어지는 쫀득한 느낌보다는 굉장히 부들부들한 느낌으로 드실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전골 냄비에 킹크랩을 통으로 넣어 끓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터. 이대로 식사 끝인가요? 먹어가요. 이제 또 시작이에요. 이제 계속 뭘 주실 거예요. 킹크랩은 다 먹었는데 이제 시작이라고요? 역시 한국인의 밥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이 게 껍데기에서 나오는 육수가 생기잖아요. 여기에다가 다른 해물을 넣어서 굉장히 강력한 해물 육수를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해물 맛으로 가득한 그런 2차전, 3차전이 계속되는 집에 언제 가요? 끝나지 않는 샤브샤브입니다. 여기에 칼국수까지 더해져 3차전 시작! 진하게 우러난 킹크랩 육수에 낙지, 전복, 키조개, 새우 등 각종 해산물을 넣고 팔팔 끓여 먹는 킹크랩 샤브샤브. 소금은 물론 조미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데도 국물에서 진한 감칠맛이 난답니다. 킹크랩으로 입안 가득 채우고 각종 해산물을 골라 먹는 재미까지. 킹크랩이 바다 깊은 데 살잖아요. 그래서인지 발의 깊은 맛이 국물에서 우러나는 것 같아요. 부드러운 게살을 즐길 수 있는 킹크랩 샤브샤브였습니다.